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튜버 있는 언니께서 챙겨주신 여기 돌단풍이랑 여기 부처선 이끼 이런 것들이 아직 남은 것이 있어요. 동생네 정원에 돌단풍 심어주고 남은 아이들 이끼랑 석유죠, 석유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요독하게 생긴 애랑 이렇게 제가 한번 분재처럼 한번 이 납작한 화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남은 화분이 이게 어디 있을까 하는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최초로 이 아이들 한번 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밑에는 양파망을 깔았어요. 양파망 그 배수구 막는 데는 최고예요. 아이고 재활용 난석 있습니다. 여기 뭐 난석 마크도 적혀 있고 난석을 한번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흙이 좀 척박한 흙, 재활용 흙 그런 흙이 있습니다. 흙을 제가 조금 쟤들이 좀 척박한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사도 많이 섞여 있고 쟤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좀 흙이 재활용 흙이랑 좀 섞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살던 그런 환경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원산지를 제가 잘 살펴보고 그러거든요. 돌단풍도 뭐 돌 사이에서 잘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지만 이렇게 뽑으면서 뿌리 이렇게 잘라졌어도 아마 잘 커질 거예요. 키가 크니까 약간 이거 뒤라 생각하고. 지금은 이렇게 키가 크지만 이 화분 속에서 살다 보면 키가 이렇게 크지 못할 거예요. 일단은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요. 마구 자라고 있는 막 햇빛 엄청 받아 먹으면서 자라던 그런 아이를 이제 꽃대 정리도 해주고 할게요. 잎도 잘라버리고 싶은데 잘라버리면 너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두고요. 꽃만 잘라버릴게요. 꽃이 막 요즘 막 돌단풍 시즌이라 꽃이 엄청 키고 있어요. 아, 이상하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저 처음이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붙일까요? 이쪽으로 붙일까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얘도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면 더 클 테고 척박한 데서 자라면 더 이렇게 많이 크지 못하겠죠. 약간 이렇게 하고 바위 부처선 그 개들도 완전 바위에 그냥 붙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 부처선한테는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햇빛 빼고는. 제 생각대로 잘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 바위 소리 좀 많지만 이거 주신 거니까 다 심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끼를 이끼는 저기 벌레잡이 제비꽃 있죠. 그거 키울 때 이끼가 거의 이끼에서 벌레잡이 제비꽃이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달라 했더니 이런 바위솔까지 다 챙겨주셔가지고 엄청 양이 많아졌어요. 바위솔 아니고 부처선 다음에는 정말 바위솔을 얻어와야 되겠어. 아, 염치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끼가 이끼 그 제가 일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벌레잡이 제비꽃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끼에서 뿌리도 잘 내리고 이 이끼에 촉촉하게 이끼를 촉촉하게 해주면 거기서 잘 지내요. 이런 것도 다 해보네요. 제가 언니 덕분에. 원래는 이미 애들이 키가 컸지만 내년에는 키가 이 좁은 얕은 분재용 분이나 뭐 이런 분이 제가 당근 마켓에서 이렇게 몇 개씩 한꺼번에 이렇게 파는 걸 제가 사놨을 때 거기에 따라 들어온 화분이지만 제가 안 쓰고 있었어요. 안 쓰고 있다가 이거 얻어오고 나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랬었어요. 요 구석에 안 쓰고 처박아뒀던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여기 세워야 되나? 세울까? 화산석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눕히자니 애들이한테 너무 부담 줄 것 같아요. 꼭꼭 올려서 자리 잡고 얼렁뚱땅
그게 진짜 자연산 이렇게 뜯으러 가셨다더라고요 산에 그 뜯어온 이끼를 제가 얻어와서 네, 이렇게 해볼 기회를 또 얻었습니다 네, 이끼가 정말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참 이끼 집에 있으면 바짝 마르잖아요 그거 그냥 물에 촉촉하게 불려서 쓰면 된대요 저도 마른 이끼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불려서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풍경을 잘 만드시는 언니인데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해요 이 아이가 묻혀가지고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앞에다가 잘 보이라고 제가 불을 제 등을 저쪽에서 켰더니 조금 좀 해질 무렵에 영상 찍으려니까 금방 어두워져서 제가 식물등을 켜놨더니 약간 그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고 두피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아요 며칠 됐어요 주말인데 오늘 벌써 화요일이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물에도 막 담궈놓고 그랬어요 다행히 많이 마르진 않고 잘 견뎌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또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빼가지고 이렇게 불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최초입니다 돌단풍들이 힘이 좀 생기고 하면 또 모양이 좀 나아지겠죠 어차피 바위솔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심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응성합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이제 밝은 날에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아 그냥저냥 봐줄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봐줄만하다고 얘기해주세요 저의 첫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그죠 예, 첫 도전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